자, 바다 속에서 잠수를 하고 요 총에 뭐 작사를 하나 들고 있습니다. 작사. 바위가 이렇게 있고 내가 이제 잠수를 해가지고 쭉 해갖고 물고기 잡으려고 해서 이제 은폐은폐를 하고 있어요. 이렇게 딱 숨어있어. 그런데 여기서 물고기 한 마리가 막 왔다 돌아다니고 있어. 이렇게 작살의 사정거리가 요만큼밖에 안 돼. 이 물고기가 여기 와가지고 3초는 머물러 있어야 내가 쏴갖고 잡을 수가 있어. 근데 딱 왔는데 1, 2 하는데 물고기 가버렸어. 가는 물고기를 내가 사정거리 밖에 있는 걸 내가 쏴봤자 못 잡아요. 그러면은 이 물고기가 다시 내 사정권 안에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정확하게 1, 2, 3 딱 됐을 때 요 자리 있으면 싸는 거예요. 그게 저의 사냥 방식이라 봤을 때 여러분들 이 사정거리가 나의 타점이라 보면 돼요. 이 물고기가 죽간 거야. 이 물고기가 타점에 와서 내가 원하는 시간 동안에 충분히 내가 쏠 수 있는 시간 동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. 그리고 타점이 가버리면 지나간 거예요. 이 물고기가 돌다가 다시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. 이게 뭐냐면은 제가 만약에 112일선이라는 이평선을 기준을 잡았어요. 이게 내 사정거리야. 근데 물고기란 놈이 죽갑니다. 죽가란 놈이 이 사정거리를 벗어났어요. 멀리서 놀고 있어요. 멀리서 있는데 갑자기 순간적으로 딱 올라갔다가 찌르고 갔어요. 또 찔렀다 간 거고. 이 찔렀다 가는 거는 바닥에서 멀리 있다가 순간적으로 다 왔다 간 거예요. 이게 매지뽕이잖아요. 근데 이 매지뽕이 뜨고 나서 여기서 지지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다. 내 사정거리 안에 충분히 들어와 있다. 이때 내가 잡을 수 있게 쏘는 거예요. 이걸 지나쳐 가버려도 내가 쏘면 안 돼요. 지나쳐 갔다가 내 사정거리 들어올 때 쏴야 되는 거예요.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? 그러니까 이 매물이 미끼인 거예요. 매물이. 밑에 작업치는 세력들이 먹고 싶어하는 매물인 거예요. 찔러보는 거죠. 밑에 있던 주가 즉 세력들이 이 미끼에 관심이 없잖아요. 관심이 없으면 이 미끼를 안 치겠죠. 뭔가 뚫으려고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미끼를 툭툭 치는 거예요. 관심이 없으면 그냥 밑에 놀다가 주용차 자빠지겠죠. 건드리고 나서 내 사정권 안에 들어왔을 때 들어가는 거고 툭 건드릴 때는 세력이 있네 정도만 판단하면 돼요. 그래서 지금 여기 매지뽕 있는 거 이런 것들은요 이 매물을 툭툭 건드리는 거예요. 이게 내 미끼라고 봤을 때 미끼의 사정권이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. 이런 걸 잡고 튀면 파는 거예요. 물론 놓칠 수도 있습니다. 보시면은 이런 거예요. 이런 거 툭툭 건드리면서 이런 라인에 제가 드렸습니다. 이거 자세히 보시면 그러면은 동그라미 지났죠? 그죠? 111승 기준으로 보면은 여기가 사정권이에요. 여기가. 그러니까 타점이 여기랑 여기죠. 그래서 여기서 성공하면 또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. 이런 거 같은 경우 사정권은 여기에요. 111승 기준으로 여기랑 여기거든요. 사정권은. 근데 보세요. 여기서 안 잡았기 때문에 지나갔죠? 지나갔다가 다시 사정권에 들어오고 있죠. 지금 들어오면은 또 밑에 또 잡는 거예요. 여기서. 여기 보면 찔렀던 요 라인 여기가 사정권의 영역이에요. 요만큼이. 요거를 지났기 때문에 추격하는 게 아니라 눌러줄 때 또 다시 그 사정권에 들어오면은 이 사정권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. 이렇게. 그러면 눌림목에 또 잡아야 되고. 재밌죠? 이렇게 차트하고 대화를 하면 재밌는 겁니다. 원래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?